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뉴스에 등장하는 갈등 관계를 겪던 그런 분들, 서로 악수를 하면서 친구라고 호칭하는 모습들 많이 보셨죠? 아버지와 아들도 어릴 땐 친구 같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그 모습도 관계도 바뀝니다. 한국 경제의 세대별 차이, 이 세대가 느끼는 격차가 큽니다. 경제 위기의 원인 진단부터 앞으로 다가올 문제까지 오늘 경제 도미노에서 한국 경제의 세대 갈등 문제 짚어봅니다. 요커, 유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공감사전이기도 한데요. 중국 정부가 드디어 가시적인 사드 경제 보복에 나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 수를 20% 줄여라라는 구체적 지시가 나왔습니다. 배경과 의미 또 여파 어떻게 되는지 조용찬 미중경제연구소장과 확인해봅니다. 한국은 선진국의 열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OECD 가입도 바로 그런 취지였죠.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그간 따끔한 지적도 있었고 아직도 이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OECD 20년의 의미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친구, 가깝고도 먼 사이인데요. 과연 경제와 국제관계에 있어 친구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20살 약관의 나이라고 하죠. 어른 대접을 받는 나이인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1996년 가입 당시 이 공적개발 원조,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 이런 기대와 부러움도 받았지만 가입 직후에 외환위기가 터졌죠.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이런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OECD의 다른 회원국과 비교할 때 삶의 질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선 많이 뒤처진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20년 된 OECD 가입 어떤 명암이 있을까요? 성공회대 유철규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의미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지금 연결 중인데요. 이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흔히 선진국 클럽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또 세계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주류 흐름입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의 책임과 또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문제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의 평가도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유철규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OECD 가입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각종 자료나 경제 지표 소개할 때 OECD라는 말들 많이 쓰는데요. 20년의 위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예. 참 논란이 많았죠, 당시만 해도. 네. 이제 그동안 오늘 뭐 보도 많이 나온 대로 한국 경제 그동안 위기도 많이 겪었지만 규모 자체는 엄청나게 커졌지요, 지난 20년 동안. 네. 뭐 GDP도 3배로 늘어났고 수출도 한 4배 정도 늘어났고 그래서 굉장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어두운 점도 있죠. 네. 지금 한국이 OECD 가입 이후로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는 기준이 하나 생겼거든요. OECD 국가가 함께 기준이 되었으니까. 네네. 네, 노동시간 문제나 노동 문제나 자살률 문제나 출산율 문제나 사회 갈등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OECD 기준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제 떨어진 부분이 많죠. 아직까지. 네. 그래서 경제적인 규모는 커졌지만 실질적인 삶의 내용은 여전히 그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흔히 OECD 기준 자살률 1위 이런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뭐 여기에 가입된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이 가입 시기를 놓고 물론 가입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96년에 좀 성급하게 가입한 것 아니냐 그 시기를 놓고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논란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리고 OECD 관련된 주요 그 일지를 보면요. 네네. 사실은 1988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 시기가 한국에 OECD 가입을 권유합니다. 네. 91년에 한국 정부가 이제 가입 의사를 표시하고 92년도에 이제 7차 5년 계획에 OECD 가입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네. 93년도에 이제 김영삼 정부 초에 신경제 5년 계획에 96년 OECD 가입을 이제 포함시키죠. 네. 그렇게 보게 되면 한국 OECD 가입은
어떤 상당한 시간, 그러니까 거의 한 8년 내지 9년 정도 기간을 두고 논의해왔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걸 정책 의도만 갖고 어떤 업적만 갖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은 세 가지 정도 원인을 듭니다. 네. 하나는 이제 대외 개방 압력이고요. 네네. 하나는 YF 정부의 세계화 문제, 세계화에 대한 어떤 업적 문제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국이 이제 그 산업화 시기에 정부가 주도했던 개발금융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 내부 논의와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반에 한국 내부 논의로는 이제 한국은행하고 KDI에서 관치금융 폐해론이 나오고요. 네. 금융개혁안이 잡힙니다. 그게 한 10년 갔던 거고요. 네네. 미국은 이제 1990년 초에,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금융 개방 압력이 시작된 게 이제 80년대 중후반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금융 개방 압력을 가져왔고, 90년 초에 들어오면 한국 정부에게 굉장히 강하게 금융 개방 압력을 요구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김영삼 정부의 어떤 세계화 주제와 맞물리면서 결국 정부는 OECD 가입을 이제 택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쌍무협정, 한미 간 금융 개방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고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단순히 OECD 가입만 가지고 금융이 경제 위기 한 중요한 원인을 하긴 힘들고요. 네네. 핵심은 뭐냐하면 금융 개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방의 방식, 개방의 순서 문제가 더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영삼 정부에서는 사실 세계화라는 얘기가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당시에 우리는 세계화라고 번역 내지는 그런 의미를 만들었었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지구화라는 표현으로 조금 부정적인 약간 경계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뭐 좀 더 다른 의미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방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더 보호받거나 아직은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한 한국 경제에 너무 성급한 이 제가 20년을 약관의 나이라고 했는데 어른 대접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 이제 정부가 주도해왔던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개입 통제하고 네네. 계좌 도입에 대한 정부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재계에서는 이미 그 거부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재계에서는. 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특히 이제 95년, 6년 되면 경제 위기론이 재계 중심으로 많이 나와요. 네. 그 경제 위기론 중에 한 해결책으로서 관치금융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재계로부터 강하게 나왔고요. 네네. 그게 금융개혁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국내의 어떤 그 재계로부터의 강한 압력, 금융기관 자유와 압력 받고,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받고요. 네. 그 속에서 이제 결국 다자간 협정이라는 OECD 가입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자,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뭐 앞서 말씀하신 그 한미 간 양자간 협정에 대한 어떤 대안적 성격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이 자체를 지금 여러 가지 뭐 단편적인 입장으로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살률 같은 경우는 OECD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좀 사회적 관심 환기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인 것 같은데요. 어떤 긍정적인 점들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큰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 네네.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얘기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 안 하고 있으면 뭐 노동 시간이 긴지 아닌지 얘기하기 힘들고. 네.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유럽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OECD 가입 이후로. 네. 그래서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 아주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나라들에 대한 관심도 커져서 우리나라랑 자꾸 비교도 하고 이런 자료를 내게 된 것은 상당히 이제 부러운 일이죠. 근데 아직도 네. 해결 안 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주로 경제적이 아닌 부분이 많아요. 네. 예. 예. 뭐, 근로시간 같은 부분도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비교 가능한 어떤 기준점들이 마련된 건 또 OECD의 좀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OECD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화 또는 또 금융시장의 개방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IMF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국제통화
국제 세계은행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자본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외국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너무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 뭐랄까요? 그런 어떤 맷집 같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융 자유화라는 것이 사실은 서구의 예를 보면 항상 감독 체계의 재편, 재구성하고 함께 가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88년에 런던의 이제 금융 대개혁 같으면, 런던을 국제 금융 중심지로 만들면서 개방 개혁하고 자유화하면서 동시에 그 감독 체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체계를 새로 다 재편을 해요. 아, 네. 근데 우리는 그 후자를 못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자유화라고 시장에 내버려뒀으니까 그 단기 예체가 뭐고 말도 못해 들어온 거죠. 90년도에. 네. 거기에 대한 적절한 통제, 규제의 장치를 함께 만드는 게 자유화가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한국이 못한 거죠. 계속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의 독립화 혹은 뭐 위상 강화 이런 얘기들이 주장되어 왔지 않습니까?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처럼 금융감독 체계가 어떤 뭐랄까요. 정치의 종속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국가기구가 공공성, 공적인 어떤 가치보다는 네. 자꾸 이제 이렇게 좀 좁아지는 그 이해관계 공무원 스스로 이해관계로 좁아지는 이런 문제들.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룰을 만들고 룰을 지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저축은행 사태나 저기 그런 굉장히 그동안 금융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구조조정 앞두고도 예, 맞지. 예, 말도 못해 네. 금융사고가 많죠. 그것도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지요. 예, 문을 여는 만큼 체제를 강화하는 게 선진국들 혹은 OECD 다른 나라들이 추진해왔던 반대 우리는 그 후속 작업들이 없었다라는 지적. 많은 분들이 좀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OECD 관련해서 많은 자료가 있는데 국민들이 행복하냐라는 조사를 하면 우리가 늘 거의 꼴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OECD가 중요한 비교 근거이기도 한데 좀 어떤 새로운 목표라든가 OECD 가입의 20년에 맞춰서 우리가 좀 새롭게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여러 가지 대안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제안 가능하실까요? 네,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들라 그러면 네. 그 한국 노동시간 문제예요. 노동시간 네. 예, 그게 바로 노동 생산성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노동 시간은 굉장히 긴데, 노동 시간이 기니까 노동 생산성이 낮아요. 시간당 네. 노동 생산성이 낮아서. 저는 가장 큰 원인일 겁니다. 사회 한쪽에서는 과로로 막 죽거나 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로. 네, 실업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깨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이 지금 2124시간이더라고요. 네. 연간 노동 시간이. 근데 OECD 웬만한 나라는 다 연간 1500시간밖에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시간, 노동 시간 나누는 것이 가장 지금 OECD랑 비교해서 한국이 모자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죠. 정규직, 비정규직. 네네. 실업자와 과로.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사회 투명성 문제입니다. 네. 우리 모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아, 우리 사회 살만하다. 우리 사회 깨끗하다. 자긍심을 갖는 사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사회가 자랑스럽다라는 부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 사회가 불투명하고 부패와 부패 지수도 지금 OECD 기준으로 보면 너무 낮잖아요. 네네. 너무나 부패가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 말고 비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OECD 기준을 탁 맞춰가는 게 좋고요. 이미 OECD 차원에서는 그 GDP 성장을 넘어서자 네. 사회를 생각하자 이런 운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빨리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OECD에서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 조사에서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좋은 발판으로 삼아서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회대 유철규 교수였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려보는 경제 이야기,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이번 주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퀴즈 형식은 아니고요. 경제에 관련된 주요 개념 혹은 이슈 언어를 여러분과 함께 살찌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양한 생각들 보태주시면 되고요. 또 개인적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서 알칼리 생수 에이소 한 박스 선물로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콘서트 나무야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연구 사업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경제 공감 사전은 요우커입니다. 요우커. 한자로 유객인데요. 여행을 다니는 중국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유커라고 표기하지만 또 발음으로는 요우커다 이런 논란도 있었죠. 중국 정부가 여행사에 한국을 찾으려는 관광객을 20% 이상 줄여라 이런 지침을 내려서 논란이 커졌죠. 몇 년 전부터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 관광 수익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600만 명이 찾았고요. 생산 유발 효과도 27조 원이나 됩니다. 그만큼 큰데 줄여라라는 정부의 방침, 이 중국 정부의 방침 어떤 내용인지 또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대량 구매하고 고가 물품들을 많이 사서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강력 범죄를 일으켜서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죠. 여러분은 요우커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 싶은데요. 요우커, 손님은 왕이지만 진짜 왕은 아닌 왕서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이번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국민 건강보험.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지금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은 OECD 가입 20주년이기도 하지만 금융의 날이기도 합니다. 각종 행사와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주가 연계 증권 ELS라고 하죠. 또 원유와 연계되어 있는 DLS 등 이런 파생상품 손실이 컸습니다. 연초부터 이 증시가 흔들리면서 컸는데요. 관련 내용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경랑에 쌓여있는 롯데그룹 신동민 회장이 경영 쇄신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융의 날인지 전 사실 몰랐는데요. 네. 다양한 행사가 열렸죠? 네, 그 정부가 오늘 오후 2시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번째 금융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뭐 금융의 날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네. 작년까지는 저축의 날 행사로 저축의 했었구나. 날이었군요. 네. 네. 그 저축의 날은 1964년에 그 처음 지정이 됐는데 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에 좀 필요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저축을 강조하면서 좀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 고도 성장 시대에 좀 경제 개발에 나선 기업들의 돈줄 마련을 위해서 뭐 전 국민들에게 좀 강권하다시피 이 권장했던 이 저축의 날이었는데 좀 의미가 좀 갈수록 좀 퇴색을 하면서 이름도 자연스럽게 좀 금융의 날로 좀 바뀐 겁니다. 예, 연예인 저축 왕도 뽑던 이 저축의 날 금융의 날로 바뀐 거였군요. 실제로 저축의 필요성 또 여유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뭐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투자 지원이 부족해서 뭐 강압적으로 좀 저축을 권장했던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뭐 이제는 한국 경제의 좀 성장세도 좀 꺾이고 기업마다 좀 기업마다 돈이 좀 넘쳐나면서 사실 뭐 저축의 필요성 자체에도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뭐 저금리 시대가 좀 장기화하면서 가계 입장에서는 저축할 필요성이 없어졌는데요. 그리고 또 뭐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면서 사실 뭐 저축할 돈도 없어졌고요. 그러면서 이 당국은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 펀드를 비롯한 자본시장 투자를 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저축의 날이 52년 만에 사라지고 뭐 새롭게 금융의 날이 좀 된 만큼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좀 금융 교육을 비롯해서 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저축의 날이 금융의 날로 나중에 또 투자의 날로 바뀔까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나라 0%대 성장 계속 벗어나기 어렵네요. 네, 그 한국은행이 오늘 3분기 국내 총생산 좀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보다 0.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4분기째 이 0%대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GDP 성장률은 2014년 2분기부터 작년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좀 0%대를 보였다가 이 정부가 이 소비 부양이 나서면서 작년 3분기에 깜짝 1%대로 좀 올라선 바가 있는데 다시 좀 마이너스 터널에 빠진 겁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 그러니까 GDI 성장률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는데 한국 경제의 좀 분기별 성장률이 1년째 좀 0%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침체 국면이 좀 장기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부문별로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모두 주춤했고요. 수출까지 좀 부진하면서 저성장이 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5%에 늘어나는데 그쳤고요. 설비 투자는 아예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수출도 0.8%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좀 부진했는데요. 뭐 감소세에서는 벗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좀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부동산 활황 덕분에 건설 투자가 전기 대비 3.9% 늘면서 이 GDP 지출 항목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컸고요. 이 추경을 비롯해서 재정 지출을 열린 덕분에 정부 소비도 1.4%가 늘었습니다. 예, 부동산 추경. 두 마리 말만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주가연계증권, ELS 등 파생결합 상품 투자자 올해 손실액이 굉장히 큰데 연초부터 정말 날렸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의 자료인데 그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주가연계증권 ELS의 손실액이 2,00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 파생결합증권 DLS 손실액은 4,93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8월까지 상환된 ELS와 DLS 원금은 각각 3조 348억 원, 7조 4,818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6.6%가 이익은커녕 지금 원금조차 건지지 못한 겁니다. 네. ELS는 개별 종목의 주가나 코스피 같은 주가 지수와 연계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고 이 DLS는 그 ELS를 결정하는 주식과 주가 지수 외에 금리, 통화, 원자재 가격 등과도 좀 연계해서 수익이 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예, 주가 폭락 또 원유 폭락이 연초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걱정이 나왔었는데 네. DLS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손실이 크죠. 네, 그 8월까지 원금 손실로 상환된 ELS 상품의 연평균 손실률이 17.6%였고요. 반면에 DS 상품의 손실률은 44%에 달했습니다. 이 DLS의 손실률이 특히 높았던 이유는 이제 원유 가격이 좀 계속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 원유 DLS의 상품 구조상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에서 90달러 선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뭐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원유 DLS에서도 계속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ELS도 그렇지만 특히 그 DLS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하고요. 이 제시하는 수익률이 높을수록 원금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는 사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재계에서 굉장히 큰 그룹에 해당하는데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경영 쇄신안 내놨네요. 네,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4개월 넘게 이어진 이 검찰 수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이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좀 마무리되진 않은 상황에서 이 검찰 수사로 인해서 다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좀 밝혔는데요. 네. 이 신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선 건 지난해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사과 이후에 1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따르는 쇄신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신 회장은 우선 이 회장 직속으로 준법경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좀 밝혔고요. 또 2017년 이후에 5년 동안 40조 원을 투자하고 7만 명의 신규 고용에 나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3년간 비정규직 1만 명의 정규직 전환, 또 호텔 롯데 상장,
이 그룹정책본부 축소와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 등을 좀 제시를 했고요. 신 회장은 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차원에서 이 순환 출자를 앞으로 완전히 해소하고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도 좀 피력을 했습니다. 예,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탑뉴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네, 그 GDP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결국 올해 3분기 성장은 정부의 재정 투입과 부동산이 이끈 것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제의 체력을 보여준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는 여전히 부진했다는 점에서 좀 앞으로 경제도 좀 밝게 보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경제를 이끌어가는지 여러분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사실 경제 관련된 얘기 전문가들께 여쭤보면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치가 경제고 경제가 정치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국제적인 관계에선 더더욱 그렇겠죠.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갈등이 표면화됐는데요. 그간 한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의미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보복이 실제로 보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런데 관광객에 대한 통제를 중국 중앙정부가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행 6호를 20% 줄여라라는 지시 중국 정부가 내렸다라는 건데요. 어떤 의미 또 배경이 있을까요? 여파는 어떨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저희와 인터뷰하면서 이 사드 배치 한류에는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당 부분 그게 현실화됐거든요. 이번엔 요우커에 대한 직접 통제에 중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와 배경을 가졌다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일본과의 그 외교 관계가 그 갈등 관계를 보였을 때는 항상 중국인 관광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한국 방문 그 관광객을 줄이는 대책을 여행사들로 내놓으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또한 그 한국 현지 쇼핑은 하루 1회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우리나라 원화로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고 있는데요. 네.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의 갈등이 심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왔던 만큼 상당 기간 이 같은 조치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커수가 매달 20% 이상 감소한다면은 작년에 한국을 찾은 유커수만 하더라도 598만 명, 쓰고 간 돈이 15조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조치로 한 3조 원 정도의 관광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영업해왔던 항공사, 호텔, 백화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취자분들께서 좀 낯선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국의 관광객이 요즘 같은 시대에 어느 나라를 가서 어떻게 쇼핑하는 것조차도 관광회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는 모습 좀 의아하거든요. 이게 중국 정부가 자주 행하던 방식인가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다가 그 비관세 장벽을 높인다든지 관광객을 통제하는 전략을 많이 써왔는데요. 이런 전략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효과는 나지만 일본같이 1, 2년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는 일시적인 그 타격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다행이기도 한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치 가동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정도 수준의 경제적인 제재나 보복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고요. 또 사드가 가동된다면 어떤 식으로 또 보복될지도 궁금한데요. 그런 수가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에.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경고하는 1단계 전술이라고 하는 지상 매개 전술을 써왔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육중전회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2단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를 금적금항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뱀을 잡으려면 긴 몸통을 때리고 적을 괴멸시키려면 적의 중추부를 파괴하라는 전략입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 강행을 좀 경고하고요. 또 미국 전략 자산의 한국 내 상시 배치뿐만 아니라 중국과
그 북한 기업이 그 거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 네. 참여를 하는데요. 우리 정부로 하여금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조치로 보여집니다. 근데 상황이 중국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3단계 진화타법이라는 전술을 쓰게 되는데요. 네네. 기회가 왔을 때 벌떼처럼 공격하는 전략인데 앞으로 화장품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사선 위반 사항이 나오면 회수 명령뿐만 아니라 막 케이크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규제 강화, 세무조사, 수입통관 지원 같은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숨통을 막히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강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과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한 이런 전략들은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쓸 것으로 보다. 예, 지금 중국 대중 수출 비중이 25%나 되거든요. 금융, 부동산도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좀 우리 내부적인 충격파가 미치진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그 시장에서 우리 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도 WTO에 가입을 했고요. 또 한중 FTA뿐만 아니라 현재 한중일 FTA가 추진되고 있고요. RCEP와 같은 영내 동반자 무역협정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시장과 관련된 실질적인 보복 카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썼을 경우에는 중국에 더 경제적인 피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특히 최근 들어와서는 중국은 치열한 권력 투쟁 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떤 파벌이 권력에서 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세나 부패 혐의로 하루아침에 행방불명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중국인들은 해외 부동산만 무려 18조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반기에 서울 부동산만 하더라도 그래도 작년보다 29% 늘어나 5만 2천 평 정도로 사들였고요. 네. 또 쇼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상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차이나 머리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이런 또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양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장 이 유커 감소는 좀 단기적인 어려움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이나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직된 정치 체제상 국제 협상이 상당히 그 서투르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다행스럽게 중국 관광객의 68%는 개별 자유 여행을 즐기는 쌍꺼족이라고 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홍대라든지 동대문시장 같은 쪽에 체험한 관광을 하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도 하고요. 또 미용실에 들러서 찰랑찰랑한 그 머릿결을 손질한다든지 물광 화장을 한 뒤에 입소문 난 식당에 찾고 또 여유롭게 한국식 커피를 즐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런 그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상품 개발을 했을 경우에 중국의 그 여행객 통제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빨리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후속 세대들은 이미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민감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우리 경제 환경, 나의 삶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제 도미노입니다. 오늘 저희 공감사전 주제가 요우커인데요. 다 삼행시를 보내주셨네요. 삼행시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90%가 위기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을 건데요. 문제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0, 30대는 기성세대 때문이다. 기득권 유지 세력이 문제다라고 답한 반면 60대 이상은 노사분규나 사회통합 저해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우리 경제에 소중하고 중요한 국민들이고 또 세대이기도 한데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세대별로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이나 경제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도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갈등이 큰데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큰 틀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국민 90%가 경제 상황 위기로 본다. 이 얘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 세대별로
특히 나이별로 세대별로 좀 원인 진단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기본 원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뭐 시대 전환기 혹은 뭐 이행기라고 저는 이행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행기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낡은 것하고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점입니다. 즉 과거적인 요소들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확실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 이제 특징인데요. 네. 그런 속에서 이제 과거의 기준하고 새로운 것들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 경제하고 산업 구조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50, 60 세대는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화 세대들이고요. 지금 20, 30 세대는 이제 탈산업화 세대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농업사회 세대하고 산업화 세대 간의 차이가 존재했듯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세대 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이 50, 60 세대는 그러니까 대개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가지고 대개 80년대까지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을 경험했던 이제 세대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20, 30 세대는 대개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이제 경제 구조가 크게 변했는데 네. 이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이런 차이들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저희가 뭐 사회학적으로는 사회학자들도 연결해서 어제 노동 문제에서도 같은 문제를 한번 여쭤봤는데요. 경제학이나 경제학자들도 이런 세대별 차이를 중요한 어떤 요소로 연구하시거나 그런 추세를 보는 게 있습니까? 제한적이지만은 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의 변화라든가 이제 구조 변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네.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죠. 네. 자, 문제는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청년 실업, 또 노인 빈곤, 고용 문제나 연금 이런 것들 정책 과제를 둘러싸고 뚜렷하게 세대별 갈등 양상 내지는 세대별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분배나 어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건 젊은 세대들이고요. 그런데 또 정작 복지는 좀 상대적으로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런 차이들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청년 실업이라든가 복지 등을 둘러싼 이제 갈등을 보면요. 저도 이제 50, 60세대인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기성세대가 변화한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저는 비롯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흔히 예를 들면 이제 일부 기성세대의 경우에는 요즘 젊은이들 힘든 일 하려 하지 않고 정신력이 약하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에 대해서는 좀 고인이 된 분이지만은 신해철 씨라고 이제 그 가수가 있었었죠. 네네네. 그분이 정확히 돌아가셨죠. 저는 짚어주셨다고 보는데요. 그분이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돈을 벌기에 힘든 일이든 아무 일을 닥치는 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젊은이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회성 노동에 자신을 내맡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20대 청년들이 갈수록 채무 노예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대이니까는 57% 이상이 대출빚에 쫓겨가지고 가능한 대출을 빨리 상환하기 위해서 빠른 취업을 위해서 묻지마 지원을 하는 현실이에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전체 노인 중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빈곤 상태에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노령연금 수당도 이제 현실화시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청년층에 대한 복지 확대도 그러니까 필요한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기성세대가 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 정책이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인위적인 이제 우리가 부동산 부양 정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이 주택 소유자한테는 상대적으로 이제 혜택을 이제 줄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네, 맞습니다. 이제 전월세난 같은 걸 해서 굉장히 가중시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없는 서민층과 더불어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불이익을 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빚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죠. 예, 뭐 부동산 정책은 특히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분은 이런 대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갖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통령도 연설에서 밝혔지만 4차 산업으로의 전환,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경제 구조의 변화 정말 이런 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결국 이런 세대별 차이 같은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방식의 성장 모델을 바꾸어가는 게 지금 중요할까요? 또 어떤 식의 합의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사회 우리 경제니까 산업 재편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성장했던 방식이요. 네. 이것이 이제 수명을 거의 다한 상태가 지금 우리가 겪는 지금 위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국가적으로는 산업 재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업 차원에서는 일종의 그러니까 새로운 수익을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같은 문제인데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기업이 그러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사업 구조를 바꾸고 경쟁력 없는 사업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정부한테 자꾸만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여전히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기업이 이제 사업 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라든가 이제 국민의 지원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 개혁도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은 대기업도 이제 기존의 인식을 적극 바꿔가서 적극 협조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대기업들 보게 되면 이제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을 계속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중소기업 영역이라든가 동네 상권 침투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이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그러니까 잘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뭐 이런 인식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가 굉장히 우리가 축소 내지는 실종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대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익은 자신들 혼자 독점을 하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는 이런 이제 방식을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결국은 대기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 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도 굉장히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경제의 주요한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인식의 변화 혹은 관계의 변화가 없다면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령화 사회가 곧 몇 년 뒤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2030도 결국 3040, 4050이 될 텐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고령화에 대한 대비들로 인한 이를테면 연금이라든가 안전망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파이는 작고 갈등이 커질 것 같거든요. 복지 확대 같은 그런 대안이 결국 필요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경제 구조가 지속되는 하나에 있어서는요. 네. 지금 인구 구조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속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고령화가 세계에서 아니 가장 고령화된 사회가 일본입니다. 네. 근데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두 배나 빨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결하려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네. 미래를 만드는 건 청년들의 미래가 예, 저기 저 청년들의 미래가 존재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미래 세대가 활력을 찾지 못하면 즉 뭐냐면 미래 세대가 이 청년이 희망이 없으면은 성장이라든가 정부 세수 모두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그럼 연금과 복지 모두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신성장 동력 혹은 투자 개념으로 봐도 좋겠네요. 경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사회적 투자라고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투자. 네. 네. 그래야지만이 기성세대의 복지 확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청년이 죽어가는 사회에서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요. 네. 사회적 투자 혹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이라면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최강한 계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어?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통지미 톡갓김치 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찝, 톡탁, 찝톡, 탁찝, 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이 경제 공감 사전으로 이번 주부터 바뀌었는데요.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주관식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삼행시를 다 보내주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요즘의 행실로 봐선 우, 우방국은 커, 커녕 비겁한 행실을 하는 나라군요. 네, 요커 이렇게 삼행시로 주셨고요. 요, 요즘, 우, 우리 경제를 살리는 커, 커다란 관광손님. 저는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우커, 요즘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 우, 우리들 모두가 커, 커질수록 우여곡절이 많네요. 네, 여러 가지 얘기들 감사드립니다. 9246님께 생수 선물 드리고요. 5783님께 여행 스케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84님은 모든 손님을 왕으로 대접해서 갑질하면 어떡하죠? 예, 이런 우려도 주셨네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